결혼식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비공개로 치러졌습니다. 지금 무덤까지 간다라는 영화 촬영하시고요. 신혼여행은 추후에 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비 오는 날에 결혼하면 더 행복이 배가 되고 더 잘 산대. 행복하세요. 그래 알았다. 자, 같은 날 또 다른 화제의 결혼식. 드라마와 영화를 종횡무진하며 활약해온 배우 정민 씨도 결혼했습니다. 신부는 3살 연하의 항공사 승무원. 그런데 이미 두 사이에 아들이 있고 5년 만에 결혼식을 치렀다는데요. 여러 가지 저의 상황 때문에 식을 못 올리고 같이 뭐 합의하에 뭐 동거부터 시작하게 됐는데. 자궁암 투병 중이었던 어머니를 간호하느라 그동안 식을 올리지 못했던 정민 씨 부부.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아내를 위해서 마침내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돼. 이날 특별하게도 등장을 했는데요. 제 아들. 네. 귀엽네요. 이제 16개월 전. 새 식구의 특별한 결혼식. 행복한 새신랑 미소를 보이며 정민 씨는 아름다운 신부, 아내와 감동의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제일 많이 오빠를 믿는 게 성실함이거든요. 잘 보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행복하게 해주려고요. 두 분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강동건, 고소영 씨 축하드리고요. 아, 여전히 뭐 금슬이 좋네요. 네. 옳지 않아요. 누가요? 아니 누가? 둘째까지 있는 아빠 엄마로 보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정말. 저도 뭐 20대 후반으로 보는 사람. 네, 네. 이번 주 뉴스의 충격이 아직 크셨나요? 네.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저도 네. 죄송합니다. 저 다음 뉴스 갈게요, 지영 씨. 네, 불타는 금요일 서울 한복판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후! 우후! 그 젊은들 사이에 둘러싸인 이분, 잘생겼다 황 회장, 배우 황정민 씨입니다. 지난 주말이죠. 강남 한복판을 뜨겁게 달군 이 발걸음의 주인공. 수식어가 필요 없는 배우, 바로 황정민 씨입니다. 아, 점점 잘생겨져요. 아, 맞습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한 행사에 참석한 황정민 씨는 이날 특별히 무대에 올라 애창곡을 불렀는데요. 아, 노래까지 잘 부르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진짜. 무대 배우가 뮤지컬 배우였잖아요. 아, 멋져요. 어, 안녕하세요, 황정민 씨. 아니, 한 목포에서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런 이런 날이 있네요, 제가. 기분이 어떠세요? 잘 부르셨어요? 완전 떨려 죽는 줄 알았어요. 황정민 씨도 떨어요? 그럼요, 제가 가수가 아닌데요. 생목인가요? 생목입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만큼이나 꿈이 먹고 뜨거운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 황정민과의 만남 지금 시작합니다. 자, 한 해를 슬슬 마무리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도 영화 하시고 계신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네, 국제시장이라는 작품을 이제 부산에서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20대로 네. 나오고 네? 20대에서부터 70대까지 연기를 합니다. 야. 저기 죄송한데 40대시잖아요. 그쵸. 20대는 어떻게 주로 보톡스? 아니요. 필러? 아니요. 필러는 어떻게 해요? CG. 확실하네요. 아, CG로. 다가 황정민 씨 인터뷰 때마다요. 빨리 좀 40대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옛날에 많이 하셨거든요. 네네. 40 정도 되면 굉장히 즐겁게 그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 네. 어릴 때? 네. 그때 생각과 어떻게 좀 잘 이루? 네, 많이 비슷해지고 있어요. 일단 뭐 일적인 면에서는 네.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잘하든 못하든 네. 안 하면 그만이지 뭐. 아, 그런 마음으로? 네, 아주 편안하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누군가가 나 찾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은 없으신가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 직업이 배우 말고도 없겠어요. 많겠죠. 자, 그리고 짠! 준비한 게 있습니다. 황정민 폭로 열정! 두 분 정웅이 씨입니다. 학교 다닐 때 진짜 거지 같았다. 어때, 거지라는 단어 괜찮으세요? 네, 멋있어요. 아, 멋있어요. 저는 그때는 네. 연기를 안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네. 무대 미술을 전공했었어요. 아. 뚝딱뚝딱 만들고 뭐 하느라고 집을 거의 못 가고. 네. 밤새서 만들고 그러니까 네. 솔직히 씻지도 못하고 그랬어요. 아, 저희 어머니도 나보고 피했으니까요. 저희 어머니도 나보고 피했으니까요. 짠! 황정민은 지방 촬영만 좋아한다. 아니 황정민이 요거, 아니라 네. 대한민국 남자 배우들은 그런가? 네. 유부남 네, 배우들은 지방 촬영을 좋아한다. 네. 특히 좋아하시는 건 아니시죠? 예, 네, 특히 좋아하긴 해요. 아빠 뭐 해줘. 아. 그냥, 어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프리덤이에요. 프로장이
침대가 등짝에 딱 붙어서 네. 일어나면 침대가 다시 올라와요.